이게 커뮤니티에서 이슈됐던 짤인데, 와, 우와, 이게 말이 돼? 거의 그냥 똥을 뿌렸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는 느낌으로 무려 4,670명이 먹고 자고 하는 크루즈에 왔습니다. 호! 컨텐츠 덕분에 크루즈 배도 처음 타봤는데, 와, 이게 배가 아니라 마치 무슨 복합 쇼핑몰 같은 데 있는 느낌? 이게 배가 워낙 커서 그런지 흔들림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정찬 식사로 랍스타 스테이크도 나오는데, 오, 좋은데? 그리고 팡댕이도 흔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즐기면서 아쉽게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혹시나 싶어 자기 전까지 호시탐탐 감시했는데 일단 별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항구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아서 창밖을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진짜네? 이게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봐? 이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진한 거예요. 진짜 그냥 똥 내리자마자 밖으로 뿌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정화가 안 된 것 같은데? 또 몇천 명의 볼일을 본 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방출할 정도다? 그럼 이 정도 색깔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와, 커뮤니티에서 도는 짤이 진짜였구나. 근데 제가 해양수산부 크리에이터로서 이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 바로 한국해양대학교 이창희 교수님께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영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긴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선박이 출항하면서 아주 낮은 속력 내에서 프로펠러나 선미선수 스러스터라고 하는 장비를 활용할 때 해저에 있던 진흙이나 뻘 등이 함께 와류나 이런 등등을 형성하면서 해저 바닥에서 잠시 올라오면서 생기는 오팍 현상 정도로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또 듣고 보니까 육지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똥물이 된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진흙이면 진짜 똥 오줌은 어떻게 처리하지? 싶어 물어보니까, 선박 오염 방지 규칙이라고 있고요. 호수 및 해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통해서 정화하거나 필요시 일부 저장 장소에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분리수거를 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크루즈선마다 오수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우선 화장실에서 모인 오수 탱크에서 이물질이나 찌꺼기를 1차로 걸러내고, 걸러진 오수는 미생물이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오수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모두 처리해준 후 추가로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가라앉힌 뒤 염소를 이용하여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보통 그런 시설은 갑판 아래에 있고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구경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포기하고 교수님께도 안 물어봤으면 크루즈에 대해 큰 오해를 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크루즈를 타고 무사히 일본에 도착해서 평소 일본 여행으로 가기 힘든 도토리 해안사구도 가보고, 가나자와 무사마을에도 방문하고, 또 이동하면서 저녁도 먹고 침대에서 잠도 잘 수 있다는 게 꿀인 것 같은데, 몇천 명이 지내는 크루즈에서 보였던 이게 오물이 아니었다니 어때요? 오해 풀렸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